밀어주는 힘 쓰고. 그 상태로 이제 어드레스를 하는 거죠. 그쵸. 그 느낌으로. 이 상태로 이제 어드레스 하는 거죠. 계속 이렇게 밀어내는 힘을 쓰면서. 근데 이거를 펴는 힘을 쓰는 건 아니에요. 밀어내는 힘. 우리 골프 스윙은 내 몸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그 중심축을 지킬수록 오히려 그 회전 속도가 더 빨라지고 비거리가 더 많이 나게 됩니다. 그래서 사실 아크가 큰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내가 중심축을 잘 지키면서 아크가 크면은 완전 베스트죠. 근데 이제 대부분 아크가 커야 돼. 막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중심축이 막 흔들리는지 모르고 막쭉 했다가 쭉 이런 식으로 저 지금 몸막 이렇게 밀려 다녔죠.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의 아크는 내팔 길이하고 이제 키를 봤을 때 이제 아크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데 그것보다 좀 과하게 키우려고 하면은 오히려 스윙이 좀 망가지는 것 같아요. 내가 갖고 있는 아크를 얼만큼 활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그 아크를 얼만큼 활용할지 어떻게 그 연습을 할지 그거를 좀 알려드릴게요. 저는 아크를 이제 키울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내 몸이 버티는 힘하고 거기서 내가 밀어내는 힘을 얼만큼 쓰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자, 팔을 제가 팔굽혀펴기 한 느낌에서 이게 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. 이 상태에서 쭉 하면서 이제 등 힘으로 내가 손바닥을 미는 힘을 사용해서 팔을 폈는데 여기서 이제 팔꿈치를 너무 과하게 펴신 분들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. 거의 팔꿈치를 완전히 밀어내듯이 이렇게 펴는 거거든요. 근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쭉 밀어내고 약간 펴져 있는 거를 내가 살짝 톡톡 구부린다는 생각으로. 그리고 어깨가 만약에 솟아 있다면 어깨를 살짝 귀하고 좀 멀어지게 한다는 생각으로.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 자세만 해도 등이랑 코어에 좀 힘이 들어가요. 그래서 이 상태를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를 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이 아크를 지키려면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. 꼭 회전을 해야 됩니다. 제가 만약에 회전을 안 하고 이제 백스윙을 하면 제가 가슴이 공을 본다 생각하고 한번 백스윙을 해볼게요. 여기서 제가 팔을 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근데 제가 여기서 가슴만 회전을 시켜볼게요. 그러면은 확실히 제 손하고 가슴과의 거리가 좀 멀게 느껴지죠. 여러분들이 봐도. 이렇게 내가 몸통이 회전을 제자리에서 해야지 오히려 아크가 더 커집니다. 그래서 아까 제가 알려드린 몸에서 밀어내는 힘 대신 관절의 경직 풀고, 그 다음에 회전. 밀어내는 힘 계속 쓰면서 회전. 내려올 때도 확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라 내등 회전으로 반대쪽까지 간다는 생각으로. 그래서 한번 제가 몸 회전을 안 하고 아크가 작아진 스윙을 한번 흉내를 내볼게요. 저는 그냥 공만 몸이 본다고 생각하고 몸을 안 돌릴게요. 팔 스윙이죠, 약간. 그래서 조금은 이제 뭔가 스윙이 조금 덜 시원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. 아무래도 힘을 좀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. 근데 이제 몸통이 너무 안 돌아가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팔이 구부러지는 게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에요. 너무 내가 안 돌아가는데 억지로는 펴지 마시고요. 팔을 딱 밀어내고, 이때 팔꿈치 살짝만 힘 빼고, 그 다음에 등을 돌려서 한번 스윙을 해볼게요. 아크를 지킨다는 생각으로. 더 조금 더 아까보다는 팔이 좀 펴진 느낌으로 전체적인 스윙이 좀 이제 연결이 되는데 너무 이제 이런 뭐 밀어내는 힘이나 내가 회전이 되는 그런 느낌을 이제 받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과도하게 내 팔만 펴려고 해서 아크를 키우시거나 혹은 몸을 이렇게 옆으로 움직여서 아크를 키우시려고 하시면은 조금 독이 될수 있으니까 오늘 제 영상 보시고 아크를 키우는 방법을 좀 연습을 하시고,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아크를 늘려가시는 게전 좋을 것 같아요. 등근육으로 쭉 밀어낸다고 생각해야 돼요. 그쵸, 그쵸. 자, 이렇게 내려갔다가, 그 다음에
이런 올라올 때 팔꿈치가 펴지기는 하지만 내가 손바닥을 미는 힘을 사용해서 팔꿈치가 펴지는 거거든요. 이때 팍 이렇게 팍 펴지 마시고 약간 다 펼랑말랑한 고기까지만 펴주시면 좋아요.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그 운동하면은 이 뒤쪽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. 내려갔다가 밀어주는 힘 쓰고 이 상태로 이제 어드레스를 하는 그쵸. 이 상태로 이제 어드레스 하는 거죠. 계속 이렇게 밀어내는 힘을 쓰면서 근데 이거를 펴는 힘을 쓰는 건 아니에요. 밀어내는 힘 선생님 말하는 바디 스윙을 할 때 더 쉬운 거 같아요. 그쵸. 바디 스윙에 좀 가깝게 스윙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내가 이 아크를 잘 지켜서 몸통 회전을 많이 쓸수록 우리가 팔에 이렇게 접어서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바디 스윙 같아 보이는. 그래서 뭐 바디 스윙이라고 해가지고 막 엄청 몸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. 몸의 사용이 좀 더 많아졌을 때 이제 바디 스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